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바람을 갈고 있어.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 아 근데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저 관절이 요즘 더 뻣뻣해진 것 같아요. 진짜 삐걱삐걱 소리까지 난다니까. 아니 들어보시면. 아 움직였다 움직여. 진짜 진짜. 어 웬일이야? 아, 진짜 소리 나는데. 진짜 나요. 아니. 아 벌써 그러면 어떡해요. 아니 내 나이 정도면 그런가 보다 하지. 나는 진짜로 앉았다 일어나잖아요. 아, 소리 들리는데? 우두둑? 우두둑 소리 들렸어요? 아 무슨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어떡해, 나. 어떡해 우리. 아 너무 불편해. 아 갈수봐 했어봐. 아 이분 강원 가는데 여기 왜 놀러 왔지? 아니 근데 그날 정말 고생이 많네. 예. 근데 말이지 여기 엄청 그 관리 관절 관리를 잘하는 대단한 건강왕이 온다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누구시지? 못 들었는데? 궁금하다. 기다렸는데요. 아 근데 지금 네. 건강왕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오고 있거든요? 네. 형 건강왕은 어, 어. 뭐가 쓰러지거나 아파야 어. 나타나거든. 그렇지. 어 맞아 맞아. 한번 좀 쓰러져 봐요. 어. 아니야 시끄러 시끄러. 나 지금 전립선 운동하고 있어. 아니 됐다. 어머 누가 아픈 거야? 의사세요? 의사세요? 어 나야 용녀. 내가 그 대단한 네. 건강 왕이지 뭐야? 오 그러셨어요? 아니 바로 건강 왕이에요? 그래. 예. 내가 예 건강 왕인 이유를 네 보여줄게. 어 한번 보여주세요. 얼굴 앞에서 예. 어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어? 그럼 여기서 한 바퀴. 우와! 야 정말 백중을 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건강왕이 마주치네. 진짜 건강하시다. 예, 진짜. 여러분들, 예, 예. 내 비법을 알고 싶은 네, 네. 여러분들 말이죠. 네. 황혼을 앞둔 우리 체육관 관우님들께 예. 내 연골 회춘 시계 돌리는 방법을 네. 알려드릴게요. 아, 근데 아~ 네가 한 바퀴 걸었다고 숨 차는데 맞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요, 네. 우리 모두 앉아서 네. 연골 회춘 시계 돌리는 법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네,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동네 건강. 아니 근데 이제 단풍도 피고 또 더 추워지기 전에 이거 뭐 워크숍이라도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유 뭘 멀리까지 갑니까? 네? 지금 저희 눈앞에 바로 단풍이 있잖아요. 어디요? 어디? 어디? 어디 있어요? 지금 이 계절에 단풍같이 관절 건강이 절정에 이른 이분 네. 바로 선유용녀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근데 제가 어디서 들은 바에 의하면 선생님께서 네. 보통 분이 아니라 엄청난 분이시라고 그렇죠. 바로 땡땡 상위 1%라고 하시더라고요. 응? 제가 우리 선우용녀 우리 큰 누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뭐야? 상위 1%가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일단은 외모가 상위 1%. 오, 맞죠, 맞죠, 인정, 맞죠. 인정. 그리고 인정. 연기력 대한민국 상위 1%입니다. 아, 네.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돈. 아, 돈 상위 1%입니다. 돈 상위 1%. 빌려주세요. 보는 눈 있어. 보는 눈 있어. 근데 우리 프로그램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그냥 내버려둬 뭐, 이런 얘기는. 아유 정말. 아무리 봐도 네. 명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뭐가 제일 필요한지 아세요? 뭐요? 건강이 제일 필요해요. 맞아요. 네. 건강이에요. 네. 근데 그 건강 중에서 어떤 게 그러면 뭐 상위 1%라는 거예요? 관절. 예. 그죠? 관절이에요. 검사를 했더니 관절. 했더니. 정말 내가 너무 감사하고 네. 또 내가 노력한 결과죠. 네. 뭐 80이 아니라 거꾸로 38. 오.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더라고. 어, 그러면 관절 나이가 거의 한 40대가 된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와. 이거는 엄청나다. 정말 내가 노력한 결과예요. 이야. 그러면 맞다. 잠깐만요. 그럼 뭐 어떻게 그런 건강이 나올 수가 있지? 이거 쉽지가 않은데 어리신 거예요. 네. 예, 그죠? 야,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이거 있죠?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이죠. 그럼요.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거를 해내신 건데요. 예. 우리나라에서요. 60대부터 80대 인구에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네. 50대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약 91만 명이나 차지하고요. 연, 60대에는
더 많이 늘어나죠. 109만 명이나 되고요. 이야, 109만 명이 넘어요? 네. 그리고 70대에는 89만 명으로 2021년 기준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약 399만 명인데요. 그중에 절반 이상이 60대에서 70대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대이긴 하지만 약간 후반에 있는 선우용료 선생님께서는 지금 무릎 통증이 없으시다면 상위 1%가 분명히 맞으신 거죠.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동네 건강왕 오늘의 주제 연골 회춘 시계를 돌려라. 돌려라. 방금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60, 70대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질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예. 맞습니다. 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연골의 노화이죠. 그렇죠. 노화. 이 연골은요, 우리 몸의 뼈와 뼈 사이 정말 다양한 곳에 존재합니다. 네. 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은 단단하면서도 표면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그래서 뼈와 뼈가 서로 부딪혀도 연골 덕분에 마찰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자, 무릎을 구부리거나 또 펼거나 관절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연골은요, 뼈의 손상을 방지하는 보디가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일단 보시면 뼈랑 뼈가 이렇게 있는데 사이에 뭐가 없다고 치면 서로 부딪혀가지고 아주 유명한 통증, 뼈를 깎는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염증도 이제 심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시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쪽은 연골이 있는 관절이고요. 그리고 또 한쪽은 연골이 없는 관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건 있으니까 연골이 있는 관절은 이제 뼈와 뼈가 이제 이렇게 막 움직여도 부딪히고 해도 뼈를 보호해주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아서 예예 뼈에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통증도 없겠죠. 네. 근데 이제 연골이 없는 화면을 보시면 움직일 때마다 뼈가 직접 맞닿으니까 보기만 해도 부딪히면서 막 갈리는 느낌도 들고 뼈가 부스러지고 그래서 부스러기가 막 떨어지죠. 그럼 저거 그래서 부스러진다고 하는 건가 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관절 건강 상위 1%인 선우 용여쌤 주변에는 나머지 99% 친구분들 오면 많으시겠어요. 주위에 고통받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말도 못해요, 정말. 왜냐면은 지팡이 이렇게 짚고 휠체어 타고 누워 있다가 우울증 오지. 아직 말도 못한다고요. 왜냐면요, 연골의 중요성을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운동하면서 좋은 거 먹어야 이게 좋을 텐데 가만히 들어놓고 좋은 거 먹으니까. 그렇지, 맞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걸 느꼈어요. 중요한. 근데 아까 그 연골이 그 없을 때 이 뼈가 이렇게 막 바스러지는 거 보면서 뭐 충격적이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가? 뭐가 다행이에요? 우민 형, 제가 운동 잘하잖아요. 축구, 골프, 야구, 육상, 뭐 정말 없지 않습니까? 맞아, 맞아. 저는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 번도 관절이 아파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관절 상위 0.1%입니다. 미안해, 너무 오버해도 또 관절이 생겨. 0.1%. 근데 이거 네. 제가 보기에는 땡! 틀렸습니다. 여보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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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윤 선생님. 예. 선생님이 제 관절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막 땡땡하고 그러십니까? 제 관절이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십니까? 네, 그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그 이유가 뭔지요? 제가 환자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저희 병원에는요, 갑자기 엄청나게 심해서 통증 때문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근데 그게 아주 가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보면 심심치 않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도 어떤 분이 이렇게 딱 왔는데 너무너무 아픈데 이게 어저께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자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하,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퇴행성 관절염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러 보냈습니다. 그때 보냈더니 뼈가 정말 퇴행성 관절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붙어가지고 남아있는 연골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팠는데 어떻게 참으셨냐 그랬더니 참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아프지를 않았었는데 갑자기 너무너무너무 심하게 아프셨다고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쯤에 이건 정말 나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나도 느끼는데요. 예. 아무렇지도 않았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날벼락 같이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어요. 어? 갑자기요? 네. 아니 무슨 상위 뭐 1%고 관절 건강왕이라고 하면서 무슨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다래요? 그거는 벌써 8년 전 얘기 지금 하는 거야. 건강 검진 받으러 갔다가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아, 하는 김에 저 관절 검사도 좀 해볼까요? 그러길래 그렇죠. 뭐 관절 검사를 딱 했더니 느닷없이 선생님이 뭐래요? 퇴행성 관절염이 어머 있다고 안 아픈데? 안 아픈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안 아픈데? 근데 이 말이 정말 청천벽력 같았어요. 깜짝 놀라지. 나도 얼굴은 이쁜데 무릎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관절 건강 엄청 찾고 백방으로 그냥 찾아다니셨구나.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환자의 사례나 우리 선우영녀 선생님이나 갑자기 아팠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환자들도 이렇게 갑자기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나요? 네,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요, 무려 60% 이상이 통증을 3년 이상이나 내버려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요.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가 될 때까지도 통증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느끼지 못한다. 네, 때문에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정상적인 연골이 닳아가지고 찢어지고 저렇게 오른쪽 사진을 본 것처럼 굉장히 아파 보이죠? 이렇게까지 아파질 정도로 손상이 됐다 하더라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러게요. 눈으로 봤을 때 저 정도로 찢어졌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오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요. 연골 자체에는 신경세포가 없어서요. 연골이 닳아서 뼈에 표면이 탁 드러나기 전까지는요 별다른 통증을 느낄 수가 없는 건데요. 또 연골은요 우리 몸의 여러 다른 조직과 달리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없어서 한번 손상이 되게 되면 재생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요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재생이 어려워서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손상 범위가 커지게 되는 거죠. 아 맞아. 이거 하면 되잖아요. 맞아. 우리 흔히 운동할 때 왜 관절 보호대 하잖아요. 그렇지. 맞아. 관절 보호대 하면 이게 관절 보호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걸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과연? 응? 뭔 과연이에요? 보호대 도움 되죠? 과연이라 그래요? 자, 관절 보호대가 실제로 관절을 보호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너무 과신해서 과용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제 환자 이야기를 말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궁금하다. 네,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정말로 운동을 사랑하는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세요. 헤이가 하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보호대 하나 뜨면 꼭 차고 다녀요. 그렇죠. 그렇죠. 하게 되죠.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그래요. 이걸 하고 다니면 힘도 덜 들고 왠지 아프지도 않고 맞아요. 연골을 보완은 같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났죠. 코로나19 동안 한참 안 보이시던 분들이 병원에 왔는데 그중에 한 분 유난히 보호대 사랑이 있었던 그분 잘 걷지도 못하고 다리의 변형에다가 이게 약간 오자처럼 벌어지고 관절이 퉁퉁 부어서 정형외과에 방문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이 애용이었던 보호대 때문이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왜요? 관절 보호되면 관절을 보호를 해줘야죠. 그런데 왜 관절을 망가뜨린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보호대가 왜 필요할까요? 사실 이 무릎 보호대 같은 경우는 운동 시에 작은 손상이 있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시키고 급성 통증을 완화하는 데 일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일시적이다. 만성 통증, 특히 무릎으로 만성 통증 환자분들이 장시간 착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무릎 주변에 이 근육이 사용되지 않죠. 묶어놓는 무릎을 보호해줘야 되는, 무릎을 지켜야 되는 주변의 근육하고 인대가 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 또 하나. 왠지 어머니들은 막 그냥 꽉 조여야지. 맞아요. 단단하게. 그게 좋아요. 그래야 연구를 지킬 수 있거든. 조이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믿다 보면 병원에 가는 시기가 늦어지죠. 보조요법에 의존하다 보면 결국은 병원 치료, 근본적인 치료를 등하시하게 돼서 오히려 환자분에게는 악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